작전을 펼친 끝에 동탁을 무너뜨린 연합군이었지만 호환 왕조는 이미 그 위엄을 상실해가고 있었다. 군웅들은 저마다의 야망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본거지로 되돌아간다. 집안을 다지지 못한 유비는 유랑을 거듭한 끝에 원소에게 몸을 의탁하고 유비와 헤어진 관우는 조조의 객장이 되어 있었다. 그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은 전장이었다. 근한 6년, 결국 관우는 조조의 곁을 떠나 주군이든 유비의 곁으로 돌아갈 것을 다짐한다. 이미 그 어느 누구도 관우의 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었다. 가는 건가? 역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형제들이 있는 곳뿐이다. 신세졌다, 장녀! 다음에 또 보자! 관우, 다음에는 싸움터에서나 보겠군. 관우! 기다려라! 조조에게 진 은혜라면 벌써 갚았다! 날 막지 마라! 그렇게는 안 된다. 네가 떠나면 조조에게 화만 초래할 뿐이다. 그렇다면 너를 배고서라도 가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형수님만 무사히 보내드리리라. 관우, 어떻게 이럴 수가? 어리석은 자여, 죽을 준비를 하시지. 주한 싸움은 그만두기로 하지. 다들 분발하라! 가자!
전화를 방해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어. 조조님한테 입은 은혜를 원수로 갚을 생각인가? 내 놈을 쓰러뜨려 주마! 기압, 기압, 기압! 이럴 리가. 적장은 어차피 적장일 뿐. 간다! 나의 검을 받아라!
수련을 쌓은 후에 다시 오겠다. 다들 분발하라! 가자! 잠시 몸이나 풀어볼까? 나는 안 진다. 다들 분발하라! 가자! 너를 데리고 왔다. 역시 죽여버려야겠다. 할 수 없군. 간다!
면목이 없군. 무슨 간호! 경님! 지금 돌아왔습니다!